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이나미 작가의 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디라는 작품인데요. 나무가 어떤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마디가 하나씩 생겨나듯이 우리 인생도 어떤 고비를 넘길 때마다 마치 새로 생긴 길에 이정표가 생기듯이 인생의 마디가 생기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새로운 가지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무는 더 성장하길 멈출 거예요.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악대학에서 작곡과를 졸업한 여성 윤주혜의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고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디, 이나미. 너가 앞뒤 꼭지 삼천리 짱구에다 뒤통수가 이뻐서 머리 깎아놓으면 이쁘긴 할 거다. 너그 아버지가 만날 앞통시 볼로 뒤통시 툭 나온 짱구라고 까놓은 밤톨 같다고 쓰다듬곤 했잖아. 생각 안 나냐? 언젠 툭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리더니 그야 이뻐서 장난치느라 그랬지. 어느 집이나 막내들은 다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시로 아버지와 오빠들은 내가 정말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로 장단을 맞추며 놀려대 기어이 울리곤 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나 어릴 때 어땠는데? 막 나왔다고 삼팍 안겨주는데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눈이 새까맣고 코도 오똑하고 벌써 머리가 새까맣게 났더라니까. 참말로 이쁘고 탐스러워서 저것을 안 나왔으면 어쨌을까. 기어이 뗐더라면 천벌받을 뻔했구나 싶더라. 젖뗄 때도 어찌나 순한지. 다른 집 애기들처럼 아까진끼나 테라마이신도 안 발랐어. 잘 울지도 않고 요즘 말로 이유식이라디야. 수저로 홍시 떠먹이면 따박따박 받아먹고 어린 것이 겁도 없어서 자다 말고 한밤중에 쪼르르 마루 끝에 신문지 깔아놓은 데 가서 달구똥 누듯 된똥 한 방울 톡 떨어뜨리고 와서 자는 거야. 감을 먹이니까 된똥을 누는데 똥도 어찌나 이쁘게 싸던지. 똥 마렵다고 애미 깨우길 했나 배고프다고 울고 보채길 했나. 참말로 부모 속썩인 적이 없었지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엄마는 어떻게든지 떼보려고 장독대에서 뛰어내리고 조산원에서 일러준 대로 독한 풀이며 간장을 다려먹고 나름대로 안간힘 썼지만 나는 꼼짝도 않고 엄마 자궁에 달라붙은 채 기어이 열 달을 채웠다고 했다. 애기 때 사진이라도 좀 찍어놓지 그랬어? 그때야 뭔 정신이 있었냐?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땐데. 목이 부러지라고 공동 우물에서 물동이 저 나르랴. 장작개비 한 짐 사다가 아낀다고 쪼가리 쪼가리 잘게 패서 아껴가며 때랴. 너그들 업어 키우랴. 종이 기저귀가 있냐. 세탁기며 수돗물이 콸콸 나오길 했냐. 그때 골병 든 게 이제 나타나는지 팔, 다리,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야. 내겐 갓난아기 때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갖고 있는 사진 중 제일 어린 모습이 아마 대여섯 살 먹었을 때였지 싶다. 그것도 앞니 빠진 채 커트머리를 하고 머스매처럼 주로 어디 기어 올라가 있는 사진이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 등걸에 아슬아슬 걸터 앉아 있거나 대문의 슬래브 지붕 위 아니면 장독대에서 헤헤 웃고 있는 모습들. 어린 시절에 나는 영락없이 이 집 셋째 아들이다. 막둥이 딸인데 너그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줬을 건데 겉으론 불끈거리고 무뚝뚝해도 자식 사랑이 참 깊은 양반이었으니. 근데 내 기억 속 최초의 우리 집은 언덕 위 하얀 2층 집이야. 그전엔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넌 그냐?
그 집 지어 이사한 게 아마 너 국민학교 막 입학했을 때일 거다. 너 낳고부터 살림이 부릴 듯 일어났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 당신도 그걸 느꼈는지 어느 날 술 자시고 와서 넌지시 그 얘기를 하더라. 아버지 문관시험에서 척부터 번듯한 직장 생겼지. 달달이 월급 가져오지. 서울 와서 처음으로 마당에 펌프까지 있는 내 집 장만했을 땐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더라. 연희동 2층 집 지어 이사 갔을 땐 친척들 모두 우리를 함부로 못 대했다. 친정 가면 서울 고모 오셨다고 조카들 쭉 서서 큰절하고. 엄마는 좀 전에 눈을 하얗게 흘기면서 별 해괴한 소리 다 한다고 펄쩍 뛰던 일은 까맣게 잊고 아득한 세월 저쪽을 뒤적이고 있다. 내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준 건 오늘이 처음이다. 하긴 둘이 마주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다. 엄마에겐 현재와 미래만 있지 과거 회상이나 회화는 엄마답지 않다. 어쨌거나 슬쩍 운을 떼어놨으니까 나중에 충격이 덜 하겠지. 염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천연 갈색에 파마가 적당히 풀어져 외부가 자연스러운 머리를 단골 미용사 마리가 정성스레 드라이하고 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중요한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요. 눈썹 정리도 좀 해주세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손님 머릿결이 참 좋아요. 고마워요. 마리는 눈썹 정리를 마친 후 내 솜씨가 서툴러 짝짝이가 된 눈화장을 고쳐주더니 화장붓으로 T자 음영을 넣어주고 볼터치까지 해준다. 확실히 얼굴에 선이 살아난다. 간간이 눈을 뜨고 거울 속에서 마리의 표정을 본다. 3년째 단골이지만 한결같다. 그녀는 머리와 화장, 옷차림에서 록그룹 싱어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자유분방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집이랄까, 우술할까. 게다가 말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질감과 동시에 친근함. 무엇보다 말수가 적어 좋다. 은근히 염색이나 모발에 영향을 주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짤한 머리 다듬어 달라고 부탁하면 긴 말 필요 없이 내 맘에 쏙 들게 손질해 놓고 파마하는 긴 시간 동안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도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별로 없다는 점도 굳이 집에서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녀를 찾아오는 이유다. 사진 이쁘게 잘 찍으세요. 마리가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띠며 배웅한다. 당분간 그녀를 찾아올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파마나 드라이를 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미용사들은 철새처럼 자리를 옮긴다는데 그때까지 마리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는 미용사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벌써 몇 블록째 기웃거리는데 없다. 분명 여기였던 것 같은데 옷가게다. 하는 수 없이 예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다른 스튜디오를 찾지만 거기도 삼겹살집 간판이 걸려있다. 다시 옷가게로 들어간다. 여기 혹시 예전에 포토 스튜디오 자리 아닌가요? 맞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럼 저 옆 스튜디오도요? 아마 그럴걸요. 이 근처 다 없어졌을 거예요. 여긴 원래 그래요. 유행처럼 생겼다가 없어지고 수시로 업종이 바뀌거든요. 들어와서 옷 구경 좀 하세요. 낭패다. 사진을 워낙 잘 찍어서 주변 사람 여러 소개했고 나도 한 장 찍어두려 했는데 쇼윈도에 비친 짙은 화장과 드라이한 머리, 한껏 차려입은 옷차림이 무색하다. 첫 번째 계획이 무위로 돌아갔다. 곧장 찜질방으로 향한다. 클렌징 폼으로 미련 없이 화장을 지운 후 불 한증막에서 오래오래 땀을 흘렸다. 여긴 특히 불 한증막이 땀 잘 나기로 소문나서 항상 성업 중이다. 소금 가마와 얼음빵, 한증막을 번갈아 드나들며 찜질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서야 목욕탕으로 내려왔다.
비누칠을 한 뒤 탕으로 들어간다. 물폭포와 거센 물총이 뱃살을 자극하는 안마탕이다. 괄약근에 힘이 없어 뱃살 마사지를 하다 욕탕 안에서 그만 똥을 싸고 말았다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소설 한 대목이 생각나 피식 웃는다. 그럴 수도 있겠다. 물총 꼭지 앞으로 더 바싹 다가선 후 항문에 힘을 주고 벽시계를 바라본다. 10분은 버텨야지. 옆에 서 있는 순금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를 두른 중년 여인의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이 예사롭지 않다. 치렁치렁 느린 황금도 그녀의 군살투성이 저물어가는 몸매를 가리지 못한다. 여자는 전투적인 자세로 서서 어딘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나도 은연중에 따라간다. 방금 목욕관리사에게 때밀고 전신 마사지를 받은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오일을 바르고 있다. 백조처럼 우아한 몸짓으로 천천히 발끝까지 오르내리는 손동작을 따라 중년 여인의 눈빛이 매섭게 위아래를 흐른다. 아가씨는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듯 거침없고 자신만만하다. 젊은 육체가 발산하는 미끄러질 듯한 굴곡과 군살 없는 몸매, 청순하면서도 뇌살적인 우윳빛 피부가 절로 탄성을 자아낸다. 내가 저 나이 때는 동네 사람들 마주칠까 부끄러워서 공중목욕탕도 못 다녔다. 요즘 부쩍 20살 이후로 20년 세월이 드문드문 도망난 채 떠오른다. 막 물에 올라온 인어 아가씨 같은 그녀를 보자 흘러간 20대가 더욱 어슴푸레하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던가. 젊으나 젊은 년이 손모가지도 따 뭐하려고?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를? 쯧쯧. 어린 것들은 하여튼 너무 손 빌리고 너무 살 먹자고 덤비는 것들은 몽졸이. 동의를 구하는 듯 여인이 나를 보며 혀를 찬다. 인어의 눈부신 비늘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한마디에 나는 못 들은 소리를 들은 양 얼른 탕 밖으로 나온다. 정성 들여 오래오래 때를 밀었다. 너무 열심히 밀어서 빨개진 살결이 스치기만 해도 쓰라린다. 옷장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에 문자가 와있다.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던 동료 강사 김이다. 아직도 오해 중?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었어. 나도 피해자야. 만나서 얘기 좀 해. 나는 황급히 삭제 버튼을 누른다. 우리? 오해라? 그도 차라리 오해라고 말했더라면 내 마음이 조금 덜 다쳤을까? 그의 휴대전화 내부 대기 화면에 김과 함께 찍은 사진이 깔린 걸 발견하고 다그쳤을 때 그가 말했다. 너가 뭔데 이 난리야? 너가 내 마누라라도 돼? 이래서 난 차라리 유부녀가 좋아. 빙글빙글 웃기까지 했다. 너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결혼 같은 건 안 해. 난 평생 혼자 살 거야. 남자 경제력에 의지해 평생 빌붙으면서 온갖 간섭하고 구속하려 드는 여자를 미쳤다고 먹여 살리니? 그는 유난히 돈에 집착했다. 난 당신과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럼 됐군. 그리고 얼마 안간 메일이 왔다. 난 농담을 진담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곧잘 오해받곤 해. 너도 설마 내 농담을 진담으로 믿은 건 아니겠지? 우리 애인이 싫으면 친구로라도 지내자. 그도 안 되겠으면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수밖에. 네가 선택해. 2년 전 겨울, 부산에 근무하는 학회 선배 홍 교수가 모처럼 서울에 올라왔으니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간 자리에 남자 셋이 앉아 있었다. 대학 동창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농담 반, 진담 반, 분위기를 독신인 그와 나의 소개팅으로 몰아갔다. 그가 독신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부담스러웠지만 홍 교수 체면도 있고 해서 선뜻 뿌리치고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 품팔고 나온 김에 술이나 한잔 하고 가지 뭐.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문득 필름이 끊겼다가 되살아났을 때 그와 홍 교수, 나만 남아있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홍 선배, 나 뭐 실수한 거 없어요? 아니, 전혀. 조금 울었는데 우는 모습이 참 귀엽더군. 그가 대신 대답했다. 술잔 너머로 비식 웃는 모습이 개구장의 소년 같았다. 제멋대로 말을 놓았다. 앞으로 종종 울어줘. 참 이상한 취미네요. 아니, 그렇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였던가. 그에게선 매일 두세 차례씩 안부 문자가 왔다. 나이에 비해 감각이 젊고 유머가 넘쳤다. 수동적이나마 나도 그의 문자나 전화에 응했다. 나이를 거꾸로 먹은 듯 재기발랄한 내용의 문자 빈도수가 잦아질수록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무너지면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음의 물문이었다. 그에겐 사람을 새로 만나고 알아가는 어색한 과정을 단번에 건너뛰게 만드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온우이 같은 혈육의 정이랄까? 오래 알아온 친구 같다고 할까? 늘 바쁘다는 말로 만날까요? 라는 말을 삼키게 만들던 그가 본격적인 데이트를 신청했을 땐 난 이미 마음을 무장해제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무렵 눈치 빠른 김에게 그의 존재를 실토했고 얼마인가 그를 보여주었다. 5년 넘게 한솥밥을 먹었으면서도 상냥한 애교 속에 감춰진 김의 도발적인 끼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미 자정이 넘었다. 괴괴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자 24시간 찜질방 네온사인 간판이 휘황하다. 찜질방 역시 당분간 오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폐업할까 걱정은 안 한다. 도저히 널린 게 찜질방이니까. 남자와 미용사도 찜질방 갔다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밖의 내가 놓지 못하는 다른 것들도. 저녁 9시 가까운 시각, 일부러 시장 골목으로 접어든다. 전철역 근처의 중소마트에 손님을 다 빼앗긴 탓에 시장은 평소에도 거의 파장 분위기다. 어둑한 골목을 걸어가는데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하얀 목련이 가로등처럼 환하다. 어둠 속에 떠오른 미장원 간판이 세 군데나 돼서 조금 당황스럽다. 그중 허름한 집으로 들어선다. 어서 오세요. 바닥을 비질하고 있던 여인이 건성으로 인사한다. 남편인 듯한 사내가 수건을 개고 있다가 엉거주춤 일어난다. 아무 의자나 가서 앉자 여자가 빗자루를 세워놓고 비로소 뒤에와서 묻는다. 머리 어떻게 하시게요? 파마요? 아니요. 삭발하려고요. 네. 여자는 별 반응 없이 가운을 들고 와 내 팔에 끼워준다. 그녀의 반응이 하도 심상해서 나는 다시 발음을 똑똑히 힘주어 말한다. 박박 깎아주세요. 네. 거울 속에서 쌍꺼풀 수술 자국이 깊은 그녀와 내 눈이 마주쳤다. 내가 눈을 감았다 뜨자 그녀가 웃는다. 해보셨어요? 그럼요. 100일 어린애랑 입대하는 청년들도 깎아줬는걸요. 까짓건 뭐 어렵냐는 듯. 아니, 깎는데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냐는 말로 들렸다. 그런데 왜 마리는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했을까? 미용실이 예술의 거리 한복판에 있고 나이로 봐서 미용 경력이 적어 보이지도 않던데. 지난번에 뻗친 머리를 다듬으러 가서 넌지시 떠봤을 때 마리는 거울 속에서 흠칫 삭발해본 경험이 없노라며 자르는 건 쉬워도 기르는 게 어려운데 왜 깎으려 하냐고 물었다. 말수 적은 마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당황한 듯 했다. 결국 나는 마리에게 가는 걸 포기하고 손님이 끊어질 시각에 동네 허름한 미용실을 찾아들었다. 어느새 바리캉을 들고 온 미용사가 머리칼 속에 손가락을 넣어 빗질하며 머리숱을 가늠한다. 머리 색깔이 참 자연스럽고 예쁘네요. 숱도 많고요.
나는 눈을 감은 채 잠자코 있다. 골목 걸어 들어올 때부터 심하게 두근거리던 심장이 많이 진정됐다. 대충 쳐내고 깎을 줄 알았는데 순전히 엿장사 마음이라더니 엄마 표현대로 엽통시 내키는 대로 아무데나 한 줌 움켜쥐고 잡초에 낫들이 대듯 곧장 바리깡을 들이댄다. 가슴이 서걱인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미동도 안 한다. 어머, 여기 흉터 있네요. 흉터요? 눈을 떴다가 거울 속의 낯선 모습과 마주치자 흠칫한다. 정수리에서 옆 통시로 이미 절반 이상 고속도로가 났다. 아,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뜬다. 모르셨어요? 미용사가 귀를 접고 흉터를 보여준다. 연분홍빛 진해다. 제법 큰 놈이다. 다시 눈을 감고 말이 없자 미용사도 입은 담은 채 속도를 낸다. 바리캉이 정수리를 지나 반대편으로 내려오자 제법 크게 모터 소리가 난다. 오른쪽을 밀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소리다. 윙, 윙. 실눈을 뜨고 바닥을 내려다보니 논두렁의 볕단 잘려나가듯 잘린 머리채가 헝클어져 있다. 비로소 실감이 난다. 바리캉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글쎄요. 그냥 미용기구 재료상에 가서 바리캉 달라고 하세요. 미용재료 이름에 의외로 일본말이 많아요. 달리 적당한 말이 없나 봐요. 보통 한 번 깎으면 계속 깎는다면서요? 바리캉 사시게요? 아니요. 몇 번이나 쓴다고. 깎고 싶으면 또 여기 오면 되죠. 글쎄, 온통 다 민머리가 됐다. 햇빛 적당히 받으면서 두피 마사지 해주고 몇 달 삭발 상태로 있으면 단백질 공급이 원활해져서 건강모가 나온대요. 일부러 깎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용사가 스펀지로 얼굴과 목덜미를 털어주는 동안 비로소 거울 속의 나를 바로 쳐다본다. 의외로 담담하다. 이렇게 차분하고 수월할 줄 알았으면 진작할걸. 비로소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끄는 느낌이다. 홀가분하다. 삼손은 머리를 끊어 괴력을 잃었지만 나는 숨구멍을 발견했다. 닫힌 문 대신 다른 쪽 문고리를 잡았다. 불가에선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무명철을 끊고 구도의 대열에 들어서서 청정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을 한다고 했다. 부처도 출가를 결심하고 사람들과 작별을 고할 때 이제 고에서 해탈할 것을 서원하는 뜻으로 삭발하겠다고 했다던가. 마트에 들러 지난 일주일 동안 밥 한 술 뜨지 못한 것을 벌충하려는 듯 닥치는 대로 고기, 생선, 야채, 우유, 과일을 샀다. 집에 오자마자 줄자를 들고 거울 앞에 앉았다. 허연 두피에 까만 머리뿌리가 조밀한 것이 마치 화분에 씨앗을 뿌려놓은 것 같다. 누가 파르라니 깎은 머리라고 했던가. 정수리를 쓰다듬어 본다. 엄마 말대로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이쁘진 않다. 귀를 접고 가로로 길게 누운 선명한 봉합 자국을 줄자로 잰다. 무려 6cm다. 3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물었어도 이 정도면 당시에 꽤 깊고 컸으리라. 수줍은 처녀의 소음순처럼 은밀하게 귀 뒤에서 평생 함께했는데 정작 한 번도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다. 무더워지기 시작한 초여름이었다. 작은 연못이 있고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2층에 있는 오빠들을 놀려켜주자고 했다. 집 안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발소리가 나니까 장독대에서 담을 타고 2층 베란다에 올라가 오빠 방 창에서 왁! 소리치면 놀랄 거라는 말에 희희낙낙 우린 곧장 장독대로 올라갔다. 친구가 먼저 블록담 위로 외줄 타듯 조심조심 건너가 베란다로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친구를 보며 상체를 구부리고 블록담을 걸어가던 나는
아래층 부엌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에서 베란다를 향해 팔을 뻗는 순간 상체가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턱에서 정수리까지 타원형으로 붕대를 친친 감고 있었다. 담벼락에 살짝 얹혀있던 블록을 밟는 바람에 벽돌과 함께 떨어지면서 부엌 문 앞의 수도꼭지에 귀 뒤가 박혔다고 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는 곁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고 있었다. 집에서 애를 어떻게 보기에 저 지경이 된 거야?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지 오빠들하고 놀다 보니 선모스마가 돼서 천방지축인 애를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피아노를 시키는 거 아니오? 평소에 담 타고 노는 걸 봤으면 당신이 주의를 줬어야지. 담장엔 처음 올라갔대요. 나도 속상하니까 그만 좀 해요. 병원에서 뭐래? 상처가 커? 수도꼭지에 박혔으니 뭐. 엄마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꿰만 것만 잘 아물면 큰 이상은 없지만 여름이라 덧나지 않게 꼬박꼬박 주사 맞으래요. 여자인데 그나마 눈에 잘 안 띄는 곳이니 불행 중 다행이지. 얼굴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쩝. 아버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입맛을 다시자 엄마는 죄인처럼 돌아앉아 한숨만 내쉬었다. 그해 여름은 참으로 더디고 고통스럽게 지나갔다. 매일 두 대씩 항생제 주사를 맞느라 엉덩이와 팔이 뻐근하다 못해 마비가 왔고 온통 주사 자국이었다. 장기 결석인 채로 방학을 맞이했다. 날씨가 더운 까닭에 붕대로 싸맨 상처가 덧나 치료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교정에 개다리가 흐드러지게 핀 봄날, 선생들이 말괄량이 여고생들을 이동시키느라 저마다 불어대는 호루라기 소리에 골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왁스를 매겨 반질반질한 체육관 마루에 줄지어 선 아이들은 처음엔 수업을 안 한다는 사실에 환호했다가 곧 시큰둥해졌다. 전학년 신체 검사라 한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데다 줄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선생들이 지키고 서서 점심 먹고 난 오후 시간은 더욱 지루했다. 사행선이라 맨 앞에 선 친구가 검사 받는 광경이 훤히 보였다. 학생이 걸상에 앉기 무섭게 선생은 소리굽새를 걸상에 튕긴 다음 왼쪽 귀에 대면 그 애는 왼손을 번쩍 들었고 다음엔 당연히 오른쪽. 귀에는 각각 한 차례씩 선택의 여지가 없는 OX 게임이었다. 학생이 번갈아 양손을 들고 나면 선생은 하품에 겨운 목소리로 좌청력 정상, 우청력 정상 판정했다. 줄은 점점 줄어들어 내 차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리굽새를 들이대는 동작을 되풀이하는 선생의 얼굴엔 봄날 오후에 권태가 배어 있었다. 식은땀이 밴 손을 체육복 바지에 문지르며 걸상에 앉았다. 멀리 동굴 입구 같은 체육관 문으로 운동장의 개나리가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어룽졌다. 하오의 햇살을 받아 맹렬하게 타오르는 노란빛 덩어리가 당장이라도 돌진해올 기세였다. 퍼뜩 정신이 들면서 걸상에 앉은 지 꽤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주혜, 뭐하니? 안 들려? 정신 차려 임마. 무슨 딴 생각이야. 그 순간 스프링이 바르르 떠는 소리가 왼쪽 귀에 들렸고 나는 왼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렇지. 자, 또. 이번엔 자신 없는 듯 오른손을 반쯤 들었다. 윤주혜, 좌우 청력 정상. 어쩐지 찜찜했지만 곧장 앞서간 아이를 따라 걸상을 모두 치운 교실로 이동했다. 수저를 왼쪽 오른쪽 갖다 붙이며 팔을 휘젓는 시력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내 귀에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증상을 처음 느낀 것이. 음대 작곡과에 입학해 4년을 보내는 동안 화성학이나 작곡실기는 칭찬을 받는데 이상하게 청음에선 한 음계씩 비껴서 높거나 낮게 짚었다.
사방이 조용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는 별 문제 없는데 긴장할수록 틀렸다. 어릴 때부터 쭉 피아노를 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음감 쪽은 아니었다. 그럴수록 남보다 10배, 100배 온 신경을 집중하고 노력을 기울였다. 졸업작품 발표회를 앞둔 4학년 초가을, 정릉 골짜기에 있는 교수의 집으로 개인 레슨을 받으러 갔다. 겨울이라 텅 빈 숲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단층집의 실내는 보기보다 넓고 아늑했다. 작업실은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고 그랜드 피아노와 벽에 선생의 작곡 발표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한참 만에 나타난 교수는 내 악보를 쭉 훑어보더니 별 지적 없이 연주해보라고 했다. 스팀 스토브가 슈익슈익 김을 뿜어내고 커튼 너머로 첫눈이 한 풀 두 풀 내리고 있었다. 다시 아다지오로 넘어갈 때 자네가 연주자라면 여길 어떻게 해석하겠나? 교수가 지휘봉으로 세차게 두드리는 바람에 수도 없이 연필로 지우고 다시 그린 2악장 종장부에 구멍이 났다. 다시! 교수의 가르량거리는 가래 끓는 목소리와 스토브의 슈익 소리, 내 연주 소리가 뒤섞여 자꾸 교수의 지적을 놓쳤다. 인터뷰나 공식 행사에선 상당히 온화한 이미지를 풍기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마교수로 통하는 그가 핏대를 올리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흥건한 등줄기로 휙휙 찬바람이 지나갔다.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다. 점점 더 주눅이 들었다. 자네 실력으로 어떻게 작곡과를 입학했지? 드디어 그의 단골 멘트가 나왔다. 작곡과 전학년에 걸쳐 그에게 레슨 받으며 그 말 한 번도 안 들은 학생이 없어서 대부분 별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당황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거칠게 밀어내더니 직접 연주를 시작했다. 점점 그의 어깨가 파도에 몸을 실은 나룻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세진 창밖의 눈발이 리듬을 타듯 공중에서 하얀 나비처럼 종횡무진 날았다. 나는 마치 내 작품이 아닌 양 멍청하니 듣고 서 있었다. 한바탕 연주를 끝낸 그가 파이프 담배를 피워물더니 창가로 가서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자네 졸업하고 어떻게 할 셈인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 먼저 침묵을 깬 이는 교수였다. 대부분 유학을 계획하거나 대학원, 교직이나 교향악단 입단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 잠자코 있자 교수가 말했다. 대학원에 입학하게. 그 말은 자신의 지도학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그해 겨울,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내 귀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초진을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설문지를 나눠주며 해당 사항에 표시하라고 했다. 조용한 장소에서 대여섯 명이 대화할 때 목소리 작은 사람의 말은 정확히 알아듣기 어렵습니까? 속삭이는 소리는 알아듣기 힘든가요? 상대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채 맞장구를 친 적이 있습니까? 대화할 때 종종 상대방의 말을 되묻곤 하나요? 15개 항목 중 6개의 동그라미를 쳤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누구나 가벼운 귀 울림이 있어요. 이명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질환은 아니지만 신체 어딘가에 질병이 있음을 알려주는 적신호입니다. 조용한 한밤중에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면 속귀의 기저막 주위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전위차나 혈액순환 또는 공기분자의 마찰로 빚어지는 자연현상이죠. 그러나 항상 특이한 소리가 속귀에서 자각되고 피곤하거나 심신이 불안할 경우 정도가 심해지면 일단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명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끄러운 장소에서 사람들과 대화 중에 말을 종종 잘못 알아들어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말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이게 되고 상대방의 입모양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해하는 습관도 있고요. 사람들과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눌 때면
모의식 중에 오른쪽에 서요. 사실 이명이 없다고 단정짓자니 자신이 없었다. 신경 써서 관찰한 적이 없을 뿐 어쩌면 지독한 이명에 시달려왔는지도 몰랐다.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여러 소리가 섞이면 확실히 상대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그래서 굳은 표정으로 상대를 골똘히 쳐다보다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분명히 고막에는 이상이 없는데. 의사의 발동작에 따라 의자가 허공으로 부웅 떠올랐다. 어지러웠다. 예전에 심하게 귀를 아른 적이 있습니까? 중이염이나 다친 적이 있다거나. 어렸을 때 귀를 자주 후벼서 병원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별다른 없어요. 귀 뒤를 꿰맨 것은 일찌감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무안하거나 난처하면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귀로 가서 후비다 염증이 생겨 병원 간 적은 여러 번 있었다. 한동안 피고름과 진물이 마르질 않았다. 결국 엄마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직접 엄마가 테라마이신 캡슐을 까서 털어넣은 뒤 아물었다. 그것으로 귀앓이도 끝이었다. 항생제류나 키니네 같은 약물의 습관적인 복용도 청각장애나 이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좋습니다. 정밀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죠. 무음실에 들어서자 청각사가 이어폰을 왼쪽 귀에 끼워주더니 문을 꽉 닫고 나갔다. 진공 상태인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리창 저편에서 청각사가 마이크를 켜고 말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은 게 들릴 거예요. 그 소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다른 소리가 섞일 겁니다. 그때마다 손에 쥐고 계신 버튼을 누르세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다.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짓눌린 듯 팔과 어깨가 나른해졌다. 그녀가 오디오미터를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바람에 갈대밭이 스삭이는 소리 속으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뛰 들려왔다. 그때마다 손에 쥔 버튼을 꾹 힘차게 눌렀다. 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먼데 아주 먼 데서 들리는 피리 소리처럼 긴가민가할 정도로 작아졌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누르세요. 나는 매우 작은 소리까지 정확하게 반응했다. 청각사가 홀가분한 몸짓으로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이어폰을 오른쪽에 끼워주면서 아까와 똑같이 하라고 일러주었다. 난 일부러 그녀의 손동작이 보이지 않게 몸을 약간 틀고 앉았다. 가볍게 심사에 통과한 것 같아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가 들렸다. 윤주혜 씨, 안 들리세요? 들리면 아까처럼 누르시라니까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분명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다시 눈을 감고 어떤 소리든 감별해 내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마찬가지였다. 청각사가 들어오더니 골도 이어폰의 골도를 오른쪽 귀 뒤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나갔다. 진동이 직접 두개골을 통해 속귀에 전해지도록 검사하는 방법이었다. 아득히 먼 곳에서 귀뚜라미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확신할 순 없었다. 나는 몸에 힘을 빼고 최대한 귀를 세워 뛰 소리에 집중했다. 나의 바람과 달리 소리는 무척 희미하고 아득했다. 그래프가 끼워진 차트를 들고 앉은 의사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귀를 가리키는 그래프는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난청이 심각합니다. 청신경이 완전히 죽었어요. 데시벨이 60에서 70이면 고도난청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왼쪽 귀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청신경이 죽었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죠?
현재로선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도 원인을 모르게 갑자기 청신경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설령 청신경이 죽었다 해도 뭔가 방법이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의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왼쪽 귀라도 현재의 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머지 귀도 서서히 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타민을 먹고 평소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었다. 기껏 정밀검사라고 해놓고 원인도 모르고 뚜렷한 치료법도 없으니 비타민이나 먹으면서 피곤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라니. 그게 전문의로서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란 말인가? 갑자기 장애인이 된 것 같았다. 사실 한쪽 귀만으로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보컬하는 음악인이나 사격 훈련을 하는 군인들, 헤드폰으로 록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들도 가는 귀 먹거나 한쪽 귀를 중도 실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의사가 내 표정 속에 담긴 절망을 읽었는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는 가족에게도 입을 다문 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은 이비인후과 박사의 특진을 신청했다. 똑같은 과정의 청력검사가 되풀이됐다. 청력검사란 게 대부분 비슷해서 기도, 골도, 청력검사에 이어 어음 청력검사가 더 보태졌을 뿐이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단음절의 단어를 입으로 따라하라고 했다. 주로 자음 중에서 키읔, 티읕, 치읕, 피읕, 히읗으로 시작되는 유기음이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같은 경음에 취약할 뿐 다른 자음은 문제없었다. 원인과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자 의사는 MRI 촬영을 권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액이라 병원 측에선 전적으로 내 의사에 맡겼다. 한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 끝에 촬영 날짜를 잡았다. MRI 촬영을 하러 병원에 들어간 날, 일체의 액세서리와 속옷, 귀중품을 보호자에게 맡기라는 간호사의 말에 난감했다. 보호자커녕 가족조차 모르게 혼자 왔는데. 23이면 자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질 나이였다. 간호사가 말없이 탈의실에 따라 들어와 옷과 핸드백 일체를 받아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검사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아무 생각, 잡념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참 주무세요. 소형 잠수함 같은 원통형의 기계 속으로 내가 누운 침대가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갈 때 돌아본 창밖에는 하오의 햇살이 맑게 부서지고 있었다. 봄이 멀지 않은 듯 빈 가지에 윤기가 돌았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검사였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 잠옷 비상해서 오히려 담담하기까지 했다. 똑바로 누운 채 사지가 묶인 나는 기계 속으로 1분이 얼마나 더디고 긴 시간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마음 편히 먹고 한참 자기를 원한 의료진의 바람과 달리 나는 눕혀도 눈을 뜨고 고장난 고무인형처럼 눈을 반짝 뜬 채 온갖 망상에 시달렸다. 사방의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원통 속에서 비로소 또렷하게 들리는 맴맴맴맴맴맴맴 지속적으로 웅웅대는 매미 소리. 이명이었다. 환자분의 경우 오른쪽 귀는 청력 감각기관에서 신경기관에 이르는 부위에 청력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군요. 이젠 어차피 언제부터 얼마나 손실됐는지가 중요할 시기는 지났어요. 아마 왼쪽 귀가 너무 좋다 보니 그동안 오른쪽이 안 들린다는 걸 크게 자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큰 불편도 없었을 테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남보다 못 듣는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살아왔다. 항생제를 많이 쓴 적이 있습니까? 유년 시절 귀병을 앓을 때 엄마가 테라마이신 가루를 귀에 부어준 적밖에 없었다. 독한 약을 귀에 직접 부은 게 결정적인 이유였던가?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만큼 무모한 짓이었나? 그 밖에 달리 지피는 게 없었다. 선생님, 그럼 전 약이나 수술도 불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수술이나 약물 치료하는 케이스가 다릅니다. 이런 감흥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권총인에 가깝게 보청기를 착용해서 음을 강화하고 증폭시켜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요. 효과를 보기 어렵단 얘기죠. 나는 할 일 없이 진료실 벽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음 환자를 데리고 들어올 때까지. 진작 얘기 들었는데 전화도 못했네. 어떻게 지내? 선배는 어떠냐고 물으려다 지내기로 치자면 피차 마찬가지일 터라 다른 말을 고른다.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어떤 말도 지금의 내 상태를 명쾌하게 표현하긴 어렵다. 무심코 피아노가 있던 자리를 쳐다본다. 장판 색깔이 틀린 거며 오랫동안 피아노 다리에 눌린 내 귀퉁이 자국이 선명하다. 걸레를 끌어다 발로 계속 문지른다. 중고센터에서도 너무 낡아 안 가져가겠다는 걸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했다. 쓰던 가전제품을 버릴 때 잠시 손을 얹고 하던 작별 인사조차 피아노에겐 생략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어색했는지 선배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그럼 생계는 뭘로 해? 선배는요? 물으려다 그냥 손가락 빨고 산다고 말하고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웃음소리가 지나치게 커서 오히려 공허하다. 하긴 농담치곤 썰렁하다. 나이 마흔에 벌어놓은 건 나이뿐이다. 대학 강사 10년에 손에 쥔 건 마이너스 통장뿐. 차라리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나갔더라면 하다못해 음악학원 강사를 했어도 이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러게, 나 같은 전철 밟지 말고 일찌감치 딴 길을 찾지 그랬어. 하긴 이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지만. 선배 역시 모교에서 10년 강의하고 그만뒀을 때 송별회커녕 은사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선배는 10년 평강사 때려치우고 음악학원을 차렸다. 대학 강의와 입상 경력이 입소문나면서 수강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단다. 지난 연말 막년회 자리에서 마 교수의 후배인 전임 교수가 말했다. 학교 측에선 원래 강사들 재임용 계약을 2년씩 2번 이상 못하게 하네. 그럼 벌써 재임용 5번, 10년을 채운 나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얻었단 말인가? 많이 봐준 세민이 이제 그만 알아서 제 발로 떨어져 나가라는 뜻으로 들렸다. 자네 앞길 자네가 알아서 가야지. 나도 내가 그만둔 뒤 누가 들어올지 관심 없네. 제자가 한둘인가? 다 돌봐줄 수도 없고 자리에 비해 졸업생이 너무 많아. 그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앞길을 열어주신 적은 있나요? 모르려다 관뒀다. 예민하도 마음을 정한 터라 긴 말은 오히려 구차했다. 언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꽃 구경이나 가지. 이 꽃들 다 지기 전에 꼭 보자고. 선배, 뒤늦게 돈 버는 재미 알았는데 그런 일로 시간 뺏으면 되겠어요? 하하하. 사람이 돈을 벌면 쓸 줄도 알아야지. 이번 주말에 전화할게. 꽃 구경 좋지. 20살 이후 가장 한가한 봄다운 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꽃 구경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는가? 꽃 구경만 하랴? 봄이 온 들판의 보드라운 흙도 맨발로 밟아보고 올 농사 준비로
농부들이 갈아엎은 흙 속에서 겨울잠을 깨고 꿈틀대는 벌레의 눈부신 몸짓도 봐야지. 아, 이런 일로도 마음이 바쁠 수 있구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참 짧다며 쫓기듯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동안 느끼지 못했던 충이랍니다. 왜 나는 인생이 도 아니면 뭐라고만 생각했을까? 개나 걸도 있는데, 육 같은 보너스도 종종 있는데. 얼마 전 난데없이 나타난 인부들이 아파트 화단의 꽃나무들을 싹둑 꺽둑 전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세 좋게 가위질을 하고 떠난 자리엔 온통 팔다리 잘린 몽땅 나무들의 신음만 처참했다. 해마다 온갖 봄꽃들이 다투어 펴 오가는 발걸음이 즐거웠는데 정 잘라야겠거든 겨울잠 잘 때 잘랐으면 덜 아팠을 텐데 새순 움투고 꽃봉오리 물고 있는 여린 가지를 죄에 쳐내 어찌나 속상하던지. 그 와중에도 봄은 무르익어 붕대를 감은 듯 하얀 꽃이 다닥이 다닥이 열린 목련이 슬픔이 덩어리진 소복차림의 여인네 같아 애잔함에 고개가 절로 돌아갔다. 식물들에게도 정령이 있다는 걸, 그 애들도 아픔을 느낀다는 걸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 최근 내 인생도 전지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자이든 타이든 쳐낼 것은 쳐내고 그 상처의 마디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굵고 튼실해진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몽당나무들. 마디에 옹이라고.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어도 딴 생각하면 못 쓴다잉. 이 늙은 애미 생각해서도 알겠지? 저녁 때 들른 큰오빠 집에서 올케가 차려준 생일상을 마주하고 앉은 내 머리를 한참 쳐다보더니 체념한 듯, 아이고 참네, 늙음하게 막내 아들 생겼네. 한숨 끝에 다짐을 두었다. 스님이 고기 드시면 어떻게 해요? 대학생인 조카 녀석이 제 할머니 눈치를 보며 일껏 우스갯소리를 했다. 머리를 깎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잊은 채 살았을 내 흉터. 병원 순례를 마친 20대 중반 이후 불쑥불쑥 엄마를 향해 치받쳐 오르던 원망. 병원 갈 돈이 없는 형편도 아니었으면서 딸 자식 귀를 망쳐놓다니. 마음 깊은 구석에 무의식적으로 똘이 틀고 있던 원망이 죄스럽다. 장롱 속의 모자를 죄에 꺼내 하나씩 써본다.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링 귀걸이를 하고 화려하게 큐빅이 박힌 뿔테 안경을 쓴다. 빨간 루즈도 발랐다. 거울을 본다. 어색해서 곧 입술을 지우고 모자를 우르르 장롱 속에 처박는다.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로 나를 찍었다. 늙은 소년이 거기 있다. 엄마 자궁 속에 웅크리고 있던 태아적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역시 사진 속의 나는 조금 낯설다. 문자 메시지가 왔다. 윤주회 강사님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동전화 가입회사 고객센터다. 강사님? 아니, 이것들이 정말 고객이란 흔한 호칭 놔두고 하필. 그러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나이 마흔 아닌가. 봐주기로 한다. 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불혹.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언급한 말인데요. 나이 마흔이 되면 이르게 된다는 인생의 어떤 단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의 단계라고 하면 이 소설의 제목처럼 일종의 인생의 마디라고 표현을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는 줄기를 잘라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상처난 부분 바로 옆에 새로운 가지를 냅니다. 저도 제가 방 안에 키우는 작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위로만 삐죽이 너무 자라는 것 같아서 중간쯤을 눈물을 머금고 잘라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만에 잘라진 곳 바로 아래쯤에서 또 작은 새로운 가지가 아기의 손처럼 삐죽이 뻗어나오더군요. 너무 신기했어요. 야, 위를 잘랐다고 슬퍼하거나 바로 죽지 않고 잘린 자리 근처에서 새로운 가지를 튀어내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생겨난 그곳엔 마디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나무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힘들다고 멈추지 않고 잠시 동안만 숨을 고르다가 새롭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나갈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커요. 우린 어떤 커다란 인생의 시련이 닥치면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울다가 지치고 또 누가 뭐라고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단 한 손가락으로도 분질러 버리거나 뽑아서 내동댕이 치면 말라 죽고 마는 저 나무도 그러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지구상에서 제일 영리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인간들은 왜 나무만큼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마 세상의 어떤 위인이라도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채 꼿꼿하게 나무들처럼 겨울 내내 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다간 단 몇 시간 만에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몸을 가진 인간이 나무들보다 또는 다른 생물들보다 지배적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등적인 사고, 즉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위대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렇다 치고 불행은 왜 느낀다고 생각하나요? 이걸 공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세상 일에 이리 꿰고 저리 꿰이고 흔들리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마흔이 되면 더 이상 세상사에 이리저리 미혹되지 않으므로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불혹이란 말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 공자가 직접적으로 불혹이 되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건대 불혹이 되면 덜 불행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인공 윤주혜는 이제 나이 마흔이 된 사람이에요. 음대에서 작곡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을 다니며 강사로 일하다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둔 현재는 무직의 백수입니다. 게다가 윤주혜가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와도 결별을 한 상태고요. 현 상황을 한마디로 하면 최악이죠. 더구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서 또 한쪽 귀가 거의 난청이어서 그쪽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듣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최악의 최악이라고 해야 하나요? 윤주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윤주혜는 이 상황을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여자 다 잃고 나더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홀가분하게 느끼게 되었는지 왜 이 상황에서 마치 숨구멍을 발견한 듯 평안으로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요. 어찌 보면 불행하다 불행하다 하면서 혼자 깡소주라도 마셔야 하는 것 같은데 윤주혜는 오히려 부처가 출가를 할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행의 길을 들어설 때 삭발을 했던 듯이 자신의 그 길었던 머리를 깨끗하게 삭발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작품에서의 표현처럼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결과이면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딸 자식 귀에 독한 약을 부어서 망친 그 귀에 대해 마음 깊이 원망을 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행이 그것에 얽매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선 지나온 것들은 반드시 털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털어내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두려움 없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흔이 되어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마흔이 되면 정말 그런가요? 세상 일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나요? 요즘은 워낙에 젊게들 사시니까 공자 시대 40이면 지금은 한 70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나미 작가의 단편소설 마디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